야, 근데 부케를 누가 받아? 효린이가 받아야지. 효린이가 받아. 효린 씨 부케 받았다면 이제 웨딩드레스 입을 때가 딱 됐네요. 연예계 공식 커플이죠. 태양 민효린 씨의 따끈따끈한 결혼 발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두 사람의 결혼 소식. 이에 태양 씨는 민효리 씨와 찍은 다정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로 팬들 앞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두 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의 만남은 무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태양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인연이 닿은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열애를 인정. 이후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데이트 모습이 자주 팬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민효리 씨를 음악적 뮤즈라 불리며 이 노래 속 그녀에 대한 사랑을 담기도 했던 태양 씨. 연예계 대표 사랑꾼이 따로 없죠. 이들은 태양 씨의 군입대 전인 돌아올 2월에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빅뱅의 첫 품절남이 탄생하는 그날 저희 연예가 중계가 또 찾아갈게요. 원로 가수 나혜심 씨가 향년 87세의 나이로 지난 20일 별세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할 때 가수 김혜림 씨의 모친이기도 한 그녀는 지병을 앓던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1953년 대중 앞에 서기 시작한 고 나혜심 씨. 이국적인 외모와 허스키한 음색으로 주목받은 고인은 세월이 가면, 미사의 종,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하며 당대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백치하다다, 종말 없는 비극 등의 여러 영화에도 출연하며 노래하는 음악의 스타로 거듭났던 그녀. 80년대에 들어선 뒤 발자취를 감춰 많은 대중들이 그리워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의 한 획을 그은 고 나혜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샤이니의 종현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훌쩍 떠나버린 고 샤이니 종현. 고마워 덕분이야. 그가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지난 월요일.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42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6시 10분경 서울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종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때는 집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었고요.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환자를 찾아보니까 환자분이 침대 옆에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희 도착했을 때는 일단 심장이랑 호흡은 없는 상태였어요. 한편 종현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그룹 디어클라우드의 멤버 나인 씨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고인이 남긴 유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요. 이 유서에는 그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겪었던 심적 고통들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고인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침통한 심정은 추모의 글로 이어졌는데요.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마지막 배웅을 위한 연예계 동료, 그리고 가수 선후배들의 조문 행렬이 이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를 사랑한 팬들 역시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수백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 종현 씨의 발인이 슬픔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서는 생전 종현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했던 샤이니 멤버들이 상주로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고요. 같은 소속사 선배인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관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자리했는데요.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오열과 눈물 속에서 대응하고 또 애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열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고 종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당장은 참 아쉽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러겠지만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한편 발인이 끝난 이날 오후 미처 그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은 키 씨의 손편지가 공개돼 우리를 더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고 김종현 오랫도록 기억하겠습니다.